혹시 무슨 사연이요? 어떤 네,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숨막히네요. 웃음자는요? 딱 이건데. 아니 그리고 네. 저 남서방님이 예고편에서 네. 아, 막 우시길래 눈물 흘리시고. 아 저는 김서방처럼 이제 과거를 서로가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시간인 줄 알았더니 양파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허무하네요. 처음에 양파를 만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맵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곱게 키웠다고 네. 남편을. 남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본인도 알 거예요. 집에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본 게 없어요. 집에 아침에 그럼 어디서 싹싹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충성을 다 했죠. 근데 참 착해요, 사람은. 근데 이제 아, 그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아, 집에 안 들어왔는데 착하다고. 아니, 그렇다면 아까 남서방님 눈물 흘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서방님도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30대, 40대까지는 그렇게 아침에 드라마를 보면서 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저렇게 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갱년기가 살고다 보니까 갱년기가 이렇게 왔어요? 기억기억전대요, 갱년기가. 아, 왜 이렇게 귀엽게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줄 흘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왜 어떤 차를 몰고 가다가 네. 그 음악이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아련한 음악이 흐르면은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눈물이 줄줄 흘러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테이프가 하나 CD가 있었는데요 그 CD를 제가 진짜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은 이 CD만 트니까 그냥 막 지나간 생각들이 막 이게 나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추억이 많으시구나 아니 그래도 진짜 차에 추억이 많으시구나 차에 그래도 혼자 계셨잖아요 네. 저는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네. 음악이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람이 많은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지나주시고 네.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말 할 것도 없이 주말 할 것도 없이 주말 할 것도 없이 네, 첫... 면집을 준 것도 마신 그렇죠 네. 내일은 딱이야 면집 남서방 승? 아니 밀리기라면 좋아하지 그렇지 아, 원래 참치김밥이 500원이 더 비싸다니까 했던 서울에서 맞아 맞아 비싼 게 왜 비싸졌어요 맛있네 그리고 좋아하고 시계 맛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집사람 싼 거는 조금 싱거우니까 맛이 좀 덜했고 그래 맛을 짠 거 되게 좋아하네 아버지께 놔놓고 아 같이 안 가요? 아버님은? 아버지 안 간다 그래요? 형 안 난 거를 좀 골라서 따로 골라놓으세요 저 아 안녕하세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사오가 짧았지 왜는? 이런 반사 사오 보는 데는 열쇠 몇 개 잡을 때 몇 개 줬네 열쇠 이렇게 가지고 가기보다 우리 딸들이 돈이 낫다 일로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운데 일찍 나오느라고 아이고 사위 온다고 아이고 사위도 예뻐라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 네 다 들어서 여기 좀 앉으소 우선 앉으소 아유 할머니야 저 참 내가 한 개 더 얻고 오늘 남수발이 다 했다 아니 남수발이 다 나는 남수발이 하는 바람에 올개노 피내가지고 손톱에 손바닥에 탈락이 생겨먹었다 또 바라봤군요 자식이라도 사오 자식이 더 좋다 어 들어오세요 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어, 사오는 사오고 아들은 아들이지 보지도 못한다 아들만 안 봐도 좋다 이 할머니는 딸이 우태 하던도 딸 말이 사오면 전례 안 하대. 저 어머니나 좀 해라. 아이고 딸이 사오 잘해야 뭐 자랑하지. 아무것도 잘할 게 없다. 엄마 없어. 야 우리 정님이는 구두쇠다. 선생님 와이프가 진짜 A급이다. 아 정님이요? 이쁘잖아. 아이고 이쁘기는 뭐 이뻐야. 저 아버지 닮아가 이미 삐져 또 삐져주고. 이는 못나도. 이는 못나도. 부모 생기고 살림에 아주 애착이 많은 아들아가. 지영이 엄마가 사오가 맺히고 지금. 너희! 너희 중에 어느 사오가 제일 좋더노? 다 좋다! 아, 네. 얼른 오게! 아이고, 그런데서 오느라고. 아니, 좋은 사오도 뭐, 같이 살아야 좋은 사오. 그쵸, 자주 봐야 좋은 사오의 아들이지 뭐. 그래.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랑 형제들. 최신이는 다 남서방이라 해도 괜찮다. 네. 우리는 멀리 살아가, 참, 옷에 맞고 가깝게 안 되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 때부터 제가 훨씬 낫다는데, 자주 오니까. 네. 네. 와, 화장하시네. 다 오신 거죠, 그러면?
더 봤잖아. 어, 그래 가시죠 뭐 그래. 네. 네.